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한 심리 상담가가 이런 관찰을 했습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부인을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직업을 좋아하고 자동차도 잘 간다고 생각하며 장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며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한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도 오후에 기분이 나빠지면 아내가 귀찮은 존재로 생각되고 직장도 싫어지고 차도 고물처럼만 생각됩니다. 미래도 암담하게만 생각됩니다. 똑같은 일들이 기분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분이 저조할 때 인생을 분석하는 일은 정서적인 자살 행위라고도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기분이 언짢을 때는 품격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좋은 작전이라고 상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완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나 자신과 서로서로를 인내를 갖고 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